지도상에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선택을 하고 가다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주변에 포켓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손쉽게 잡을 수 있네요. 아이툴렛 애니고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이고 일단 무료로 먼저 사용을 해보죠. 아이툴렛 애니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아이폰과 컴퓨터를 라이트닝 케이블로 연결을 해줍니다. 장치를 연결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줍니다. 프로그램이 시키는 대로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해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맨 하단에 보시면 개발자 모드, 개발자 모드를 켜줍니다. 아이폰을 재시동 눌러주고 개발자 모드를 켜고 암호를 입력하면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아이툴렛 애니고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앤더스입니다. 무변별하고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소프트 밴을 먹을 수도 있고 GPS 변경은 언제나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간혹 레이드가 아예 잡히지 않는 곳에서 저처럼 레이드 인원이 현저하게 적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가끔 필요합니다. 물론 초대받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인기 레이드는 금방 대기열이 차버리기 때문에 못할 때가 많거든요. 많은 어플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이툴랩의 애니고 프로그램을 사용해봤습니다. 간편하고 상당히 편했는데요. 또 캐릭터의 속도 조절이 걷기와 차량 속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텔레포트 할 필요 없이 전 세계 방방 곳곳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외국 프로그램에서 영문 위치를 적어야 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한글을 지원을 합니다. 장점은 다양한 포켓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위시리스트에 적어놓고 여행하면서 포켓몬을 잡는 재미가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또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다면 북마크를 통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도 있다. 잡았다. 뒤로 가보자 다시. 이렇게 이동을 눌러주면 갑니다. 잡고 싶어. 그레잇. 그러면 당근이라든지 번개장터에서 동네 인증도 가능할까요? 한번 GPS를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송파구 방이동으로 지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당근 어플에서는 지금 암사동으로 돼 있는데 나의 당근에서 동네 인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네 위치, 현재 위치로 동네 변경, 방이 1동으로 나오네요. 동네 변경, 동네 인증이 됐습니다. 성공했죠? 그러면 번개장터로 한번 해볼게요. 번개장터에서 내 위치를 누르니까 지금 나오는 게 방이 1동이 나오네요. 방이 1동을 선택을 했고 완료를 하니까 지금 설정이 됐습니다. 당근이라든지 번개장터가 지금 현재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네요.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GPS를 조작해야 될 때는 한번 사용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의 뉴욕으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으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게 되면 팀앱을 켰을 때 정상적으로 GPS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 핸드폰을 재부팅해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